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요 스트렙토카르푸스 요 아이들을 이렇게 예쁘게 기르고 또 사랑초 또 제라늄 요런 아이들을 예쁘게 기르고 계시는 개인 하우스에 놀러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개인 하우스에서 예쁜 사랑초만 이렇게 골라서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판매도 하시고 하시는 분댁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으러 나왔는데요. 아, 사랑초들이 너무너무 예쁘죠. 이 사랑초 종류들도 이렇게 직접 구근을 심어서 이렇게 팔기 때문에 일반 농장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파십니다. 노란 꽃 이런 사랑초도 엄청 예쁘죠. 이렇게 구근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꽃다발처럼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길러서 판매를 하시는 분인데요. 이제 이렇게 비싼 아이들만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키우셔가지고 예쁜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는 이런 농원인데요. 이렇게 개인이 취미로 이렇게 기르시다가 이렇게 판매도 하시고 또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나눔하고자 이렇게 판매도 하고 계시는데요. 사랑초 예쁜 애들 또 이렇게 좀 귀하고 그런 아이들 이렇게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우스에 한 번씩 놀러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전화번호하고 또 주소는 제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아이들, 예쁜 아이들 여기 오셔서 많이 구경하시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많이 구매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렙토카르푸스 요 아이도 아주 기르는 노하우가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잘 기르고 계십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농장에서는 요 스트렙토카르푸스 요 아이들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저렴하게 한 2만원서부터 5만원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는 그 대신 택배는 안 됩니다. 택배는 하지 못하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이쪽으로 만수동 쪽으로 인천시 만수동 쪽으로 지나오시는 길이 있으시면 이렇게 들리셔가지고 한 번씩 구경 오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요 스트렙토카르푸스 요 아이들이 상당히 아주 인기가 있는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키우고 계십니다. 많이 이렇게 키우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아이들도 분양도 하고 또 예쁜 아이들 있으면 또 사와서 또 키우기도 하고 이러시는데요. 꽃이 너무 예쁜 아이죠. 이런 아이들 저렴하게 한 2만원서부터 5만원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꽃 피고 예쁜 아이들 판매하니까 이쪽으로 지나시는 길에 들리셔가지고 음료도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이런 아이들도 다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이런 러시아 제라늄 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기르고 계시는데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다 판매도 하십니다. 아, 이런 아이들은 꽃볼 상당히 크고 좋죠. 요 제라늄 꽃도 상당히 아주 좋습니다. 크고 꽃볼이 진짜 다리아 커다란 꽃송이 같지 그렇게 좋은데 이렇게 제라늄이 지금 핫하게 많이 뜨고 있죠. 네, 이런 아이들도 다 판매하고 계시니까 이쪽으로 지나가시는 길에 한 번씩 들리셔가지고
구경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아이들 너무 아주 싱싱하고 굉장히 좋네요. 제라늄을 이렇게 만지면 제라늄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새 이제 저도 제라늄에 좀 취미를 붙여서 한두 송이씩 키우고 있는데요. 제라늄 꽃이 너무너무 상당히 예뻐요. 옛날에는 다육이 종류도 굉장히 많이 키우셨던 마니아님이신데요. 그런 아이들은 다 정리하고 지금 이렇게 코노 종류들, 이런 리토스 종류들, 이런 아이들 아주 비싼 아이들만 이렇게 키우고 계십니다. 이런 아이들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꽃도 예쁘게 피고, 이런 아이들도 이런 아이들 키우시는 사람들은 또 이런 아이들만 키우더라고요. 이런 아이들도 판매도 하니까 이런 아이들 희귀종 보시려면 여기도 한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맑게 사탕같이 이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아주 희한한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이제 꽃필 중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 아이도 꽃이 다 피면 굉장히 예쁘겠죠? 스트렙토카르푸스 요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한 아주 바구니를 사놨어요. 한 바구니를 사놓고 지금 커피 마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여기는 저렴하게 파니까 나오셔서 한번 이런 아이들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예쁜 사랑초 이런 아이들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 전화 걸으셔가지고 이쪽으로 나오셔서 한번 구경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꽃다발 같이 너무 예쁘게 아주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데요. 정말 아주 요 사랑초 키우는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주 너무너무 예뻐요. 네, 오늘은 여기 개인 하우스에서 이렇게 사랑초 이런 아이들 또 스트렙토카르푸스 이런 아이들을 키우시는 댁에 와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요 호랑 가시나무 꽃향기가 화면까지 풍기는 것 같지 않나요? 요 꽃향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요거 아주 향기가 정말 아주 너무너무 향기가 좋은 요런 아이도 키우고 계십니다. 요런 아이도 필요로 하시는 분한테는 드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